그다음에 최초의 지금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최초의 발진 환자가 누군지 또 그 경로가 어떤지도 아직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? 네, 지금 그 발병한 것은 일요일 날 레지던트가 그 증세를 해서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 증상이 나오기 전에 발진이 나오기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의료진은 전 병동을 왔다 갔다 하고 응급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위주로 해서 의료진에서 발병했습니다. 네.